집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살기 좋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허태입니다. 네 번째 멤버 허태희 씨였네요. 나 영화계 거장 허페버그야. 누가 못난 놈이래. 저 진짜 강원도 친이에요 원장님. 잠깐만 맨 마지막 카메라 제일 많이 받는 순서에 강원도 친이면 이게 이제 제 오빠이고요. 제가 딴 건 다 놓치는데 이 패션 하나만큼은 솔직히 못 놓치겠어. 이런 거 하나 걸치면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진짜 색깔별로 있고 정말 많죠. 저 안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촬영 갈 때는 이렇게 갖고 다녀. 누가 뭐 안경 무슨 보따리 장사꾼 같아. 중등말 방한성 말 이런 거 하나하나 메모해 놓은 태희 씨 보기보다 꼼꼼하네요. 진짜 청신발 샀어. 그래서 다음으로 다 썼고 약간 시청률 어떤 잡는 거 하나 할까요? 딱 채널 안 들어가게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많이 빠졌는데 아주 복근 좀 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주는 경우에 좀 지각 가는 경우가 좀 지각 인간의 조건 2 다섯 번째 멤버 현우 씨 반가워요. 20대를 이렇게 끝내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 이것이 바로 한류의 중심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힘 아니겠습니까? 기분 업 시켜줄 최고의 가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들어와. 많죠? 알았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생활의 필수품이 아니겠습니까? 쉬는 날은 이게 최고죠. 현우 씨는 왠지 들떠 보이는데요. 이게 생명줄과 같은 거. 해맑은 소년 현우 씨에게도 걱정이 있을까요? 좀 낙담하게 된 건 막내라는 사실이 조금 그렇게 막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